안녕하세요. 몸의 삼촌입니다. 지금 회원님께서 여기 질문이 올라왔어요. 댓글로. 강아지 드라이할 때막 흥분해서 드라이기랑 싸우려고 하는데 드라이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라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개도 없는데 급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드라이할 때첫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목욕도 첫 경험이 제일 중요하고요. 처음에 잘하면 좋은데 처음에 잘 못해버리면 다시 행동교정을 하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지금 상태로는 더 나빠지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했으면 정말 좋은데요. 요게 강아지라 생각하고요. 머리를 이렇게 낍니다. 끼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꽉 조으면 안 돼요. 조으면 아프면 나가려거나 나오려거나 들어가려겠죠. 여유를 둬요. 아, 물통이 낫겠네요. 이렇게. 물통이. 그럼 이렇게 끼어요. 그러면 이렇게 끼면 별로 어깨에 걸려서 안 나가져요.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나가면 걸려요. 어깨가. 요 정도로 해요. 그러면 꽉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끼고 뒤에서부터 말리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얼굴 쪽은 말리지 말고 일단 뒤에서부터 여기. 그러면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안 보이고 좀 괜찮아요.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데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드라이기 앞에 이 납작하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그걸 빼버리세요. 그럼 소리가 덜 납니다. 그 손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소리가 많이 나요. 일단 손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적응이 되면 손으로 살살. 에어를 쓰시는 분들 있죠? 에어는 소리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에엥! 청소기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거 앞에 것만 딱 빼버리면 에어도 소리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에어도 빼도 손가락에 막 이렇게 비비면 손가락 다니면서도 소리 엄청나게 나요. 슥슥슥슥 소리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말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적응이 되면 손으로 하면서 소리가 좀 나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앞에 뭘 끼워도 됩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처음에는 빼버린다는 거. 앞에 좁으면 소리가 심하니까 그걸 빼버리면 소리가 덜 하겠죠. 손으로 팍 하면 또 손에서 소리가 나니까 바람이 손에 닿으면서 손이 왔다 갔다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살살 하면 돼요. 뒤에서부터. 그럼 뒤에는 다 말렸어요. 얼굴 말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뒤에서 말려요. 이렇게. 이게 얼굴 정면적으로 바람을 날리지 말고 이렇게 잡았으면 뒤로 날려요. 뒤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람을 불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얼굴은 정면으로 하지 말고 몸부터 다 하고 엉덩이부터 뒤에서. 그 발부터 말리세요. 뒷발, 앞발. 몸 말리고. 그냥 발이 제일 안 마르니까 발을 말리는 동안 몸을 초벌을 해놓으면 촛불 드라이를 해놔면, 그다음 발 말린 동안 몸도 좀 말라버리거든요. 그렇게 다 말리고, 얼굴을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머리로, 저쪽으로. 옆으로, 귀쪽으로, 옆으로.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턱하고 가슴은 이제 같이 이렇게 올려도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 다 말라요, 이렇게. 볼 때고도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그 나머지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쑥 마무리해버리면 되죠. 그렇게 해버리면 스트레스 제일 안 받습니다. 소리도 덜 들리고, 눈에도 안 보이고. 이렇게 잡으면. 힘을 줘도 안 나가지죠. 꼭 조으면 깨고 땡기고 물 나겠죠. 그냥 살짝 껴요. 어깨 걸려서 안 나갈 만큼만. 지가 힘을 주고 버텨요. 이렇게 만약에. 그럼 그냥 그만큼만 버티고 있으래요. 지보고.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지가 걸려서 버틸 만큼만 이렇게. 그 뒤에만 윙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쉽습니다. 안녕.